되기를 싫어 내 얼굴을 떨궜고 위시되다 못한 점 되어난 문장이 되어나도 확신은 말꾼이 흔히 날 싫어 깜깜 패러노이 두려워 남 시선 내가 씹은 세상이 들여 날 씹어줘 바심이 끝이 나길 바랬어 어쩜 내가 제자리네 나한테도 날이 서있어 잃어버린 관계들과 술이 나를 마신 밤이 늘어 어두워 내 맘을 삼키기 직전에 날리지 않은 가사 페이지일 거네 읽었을 때 그 단어가 다시 내게 불을 지폈게 읽어내선 지금 다시 달라단당해서 날 증명하지 아픈 들의 성장에 기록되어 남아 이겨내면 말이야 이걸 부른 너와 내가 같다면 말이야 I can show you this 어제 무너져도 일어나면 오는 거 오늘이 너를 만드는 hero로 아직 너 안에 너가 있음 걔를 지켜줘 For real 진짜 저스티스 파트 못해요. 뭐 음역대가 달라가지고 못해. 그 아까 뿌리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서 연습하면서 졸라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되더라고요. 근데 이건 안 돼.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. 어이씨. 오늘 좀 섹시하다 군입한다 안돼 하지마 그 일단은 아 배고픈데 뭐 먹지? 나 뭐 먹냐? 아 맨날 이게 고민이야 맨날 뭔가 먹으면 배불러서 기분 나쁘고 배고프면 기분 나쁘고 뭐 먹고 있으면 생각보다 맛없고 기분 나쁘고 뭘 먹어도 이제 본인 노래요. 본인 노래. 아까 뿌리 했잖아요, 근데. 히어로도 제 노래인데요? 열받네, 갑자기. CJ 거라고 지금 돌려가는 거예요? 그래요. 1년 지나면 다 넘어가요. 근데 뭐, 너무하네. 히어로 방금 내가 내 노래 했잖아. 진짜 어이가 없네. 고도의 돌려각인가? 어차피 그건 너의 곡이 아니고 너가 저스티스한테 뺏긴 곡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여론들이 많잖아요 그걸 노린 건가? 그렇다면 아주 잘 먹였어 하지만 나는 너를 싫어하겠지 개소리야 오빠 귀여운 유치원생한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근데 옷 진짜 좋아 자고 이거 입고 자면은 좋은 꿈꿈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아니 이거 반팔이랑 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. 이 옷이 따로 있고 지금 그 위에 반팔을 입은 거예요. 저스디스 씹새끼가 노래 이름이죠? 지금 아 그 나 옛날에 그거 따라 불렀는데 2005년에 나 집 나갔지 엄마 내가 씹새끼니 엄마 직장 구워 나도 될 거와 살길 누난 동구대 벽대 갔으니 누난 동구대 법대 갔으니 효력이었지 졸업하고 취직 못하면 나랑 똑같은 불효새끼? 호로새끼? 뭐였지? Fuck it 도리망초론 우리 가족 엄마의 직장 나가야 돼? 그냥 같이 사면 안 돼? 빚쟁이들이 엄마 대답을 받고 났고 그때부터 엄마 뼈 빠지게 벌어 키워놨더니 오 저스티스 형이다 아니 사람들이 형이랑 저랑 안 친하다 그래서 약간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
아, 이걸 하는데 보고 계셨네. 이게 좀 약간 민망하네. 안 하겠습니다. 아니, 이건 재방송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, 다시. 어쨌든. 근데 그 앨범에서 저는 일단은 셀더 소울을 제일 많이 따라 부른 것 같고, 도플갱어라는 노래도 많이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. 그 가사들이 진짜 여기서 이런 가사를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. 우리 친해요. 봐봐요. 이제 해명 끝났다. 이제 뒷담 안 갔다. 해명 끝났어. 아 진짜요? 아 이건 몰랐어. 저스티스한테 쿤디 정도면 있어서 존나 친한 편이래. 아 그런 줄은 몰랐는데.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제가 어차피 지금 이제 곧끌 거라서. 아 목감기인가? BBS 한번 갑시다. 그럼. 어제는 먼치맨의 앨범을 들었어요, 제가. 근데 먼치맨 앨범 굉장히 좋습니다. 들으면서 막 진짜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. 내 파트 같은데? 이건 내 파트 같은데? 변해서 어쩜 너가 원해서 건드리면 대로 이거 맞나? 짧던 이사저거리 가사가 다 번진 광역시도 걔가 부럽더라 following now you see 니가 먼저 삐다 벌써 이번처럼 아닌 거 같아. 아닌 거 같아. 이분 아닌 거 같아. 아 몰라 안 할래 그냥. 밥 뭐 먹냐고요? 좀 추천 좀. 밥 좀 추천 주셈. 아까 뿌리도 했었는데. 아, 뿌리 할 때 그 형이 들어왔어야 되는데. 뿌리 했을 때 들어왔으면은 존나 못하는데? 혹은 잘하네.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리지 않을까. 근데 아까 잘했어. 킬링벌스는 좀 더 킬링벌스가 생기고 하겠습니다. 아직 뭔가 안 된 것 같아서. 뿌리 한 번 더 하라고? 와, 뿌리 세 번 하라고? 두 번 했잖아, 아까. 근데 그 곡을 내가 이제 방송 다 끝나고 저도 이제 가끔 듣는데요. 그 곡 좋더라고. 그 들으면서 이제 그 전투력이 이렇게 생긴다고 해야 되나? 좋던데. 저스티스 형도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. 셀더 소울 한번 불러주세요. 셀더 소울 인스가. 아, 저 옛날에 이 인스 앨범을 심지어 힙합밸리에서 제가 샀어요, 중고로. 근데 기스가 나 있었어. 셀더 소울 뭐 유튜브에 있나요? 셀더 소울?
원래 이것도 리믹스 하려고 그랬는데 셀더 소울 없고요. Yeah. 나는 랩 하고 내 지거리 벤치에 앉아 그러다 예쁜 여자 지나갈 때 damn 놓쳤지 박자 가서 마도 걸었었지 벤치를 맞았던 횟수를 내가 벤치를 맞았던 횟수를 내가 세고 있을 때까지 말해야 난 관둘래 그것까진 알죠 그것도 진짜 많이 들었어 옛날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였어?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전화를 거셨어? 그것까지 들었어 아니 저 긴장 안 해요 여기는 내 공간이고 내 쌍으로 내가 뭔 지랄을 해도 너희들은 못 오잖아 아무 생각 없죠 어쨌든 됐고 저 이제 아 리믹스 앨범 발매하나요? 기대하겠습니다 형 어 그런 줄 몰랐네 저 펜트하우스 안 봐요 뭐 욕을 했어? 뭔 욕을 했어? 아 앨범 품절돼서 축하드려요 형 저도 가로사옥을 아니야 재발매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저스티스 형 재밌게 좋은 밤 되세요